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오늘은 가타가볼 한번 잡으려고 왔는데요. 지금 짜릿한 데빌스포섬? 하여튼 이 데빌스포섬 무기 두 개로 잡으니까 굉장히 빨리 잡더라고요. 지금 제가 이제 극명한 쓰나미라는 거, 가타가볼이 드랍하는 극명한 쓰나미 그 파밍하러 왔는데요. 일단 오늘 메이엠 모드가 좋습니다. 아, 이거, 어? 바뀌었네 또? 와, 전전에는 되게 좋았는데. 아, 이럴 수가, 씨. 적이 있는 모든 속성 데미지가 70% 업이었는데. 가겠습니다. 전기하고 부식으로만, 예. 네, 일단 잡아보겠습니다. 데빌스포섬이 엄청 들어갑니다, 데미지가. 근데, 아까 보다 좀덜 들어가긴 하네. 그래도 이게 빨리 잡죠. 지금 에너지 따는 거 보면은. 어딜 자꾸 도망가십니까? 아, 이제 벗겨냈으면은 전기로. 이렇게 합니다. 피 따는 거 보이시나요? 엄청 몇발안 쏘거든요? 한방 제대로 들어가면 그냥 훅 갑니다. 예, 조금 전에 그 이제 가타가볼을 사냥해서 극명한 케이사를 파밍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, 근데 이게 왜 속성 붙은 건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. 원래 속성 붙은 게 나올 줄 알고 계속 파밍을 했는데, 지금 한 열몇 번 했는데 두번 나왔거든요, 극명한 케이사가. 근데 이제 두번다 그냥 속성 안 붙은 게 나왔습니다. 예. 네. 아주 무기 리뷰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무선 애가 나와가지고. 여기 이제 극명한 케이사입니다. 이게 총 나가는 거 보면 이게 44발인데, 와, 순식간에 쏴버립니다, 총을. 어? 뭐야, 이거 속성이, 이게 원래 속성이 없다고 돼 있는데 색깔만 변하는 건가? 총알 색깔이 변합니다, 나가면서. 녹색, 하얀색, 뭐 속성이 있는 것처럼. 일단 총을 한번 볼게요. 아, 이거 아니잖아. 이게 이제 모양은 말리안사 거고요. 말리안사 총, 말리안사 총 치고는 좀 이쁘게 생겼습니다. 색깔도 그렇고. 이쁘네. 총은 뭐 준수합니다. 데미지가 401, 명중률 86%, 조작성 58%, 재장전 시간 3초, 탄창 용량이 44발. 이건 설명 못할 걸. 여러 발 나간다는 거 그. 예, 플러스 15% 무기 발사 속도, 20% 무기 충전 속도, 1.7배 무기줌. 예, 세례받은 무기인데요. 이게 보면은 어차피 말리안사는 이렇게 충전식이죠. 근데 총알이 진짜, 아, 특이하게 나가는구나. 이게 이렇게 V자 사선 바꿔가면서 나갑니다. 오, 빨리 잡네. 오, 그러니까 한 번은, 밖에서 나가는구나, V자로. 오. 전설은 아닌데 또 이제 퀘스트 중에 나오는 총 중에는 하트 그리는 총도 있던데. 그 뭐지? 클랩트랩 퀘스트 중에 그 베이비 댄스인가? 그거 하시면 그 영웅 보라색 템으로 그거 줍니다. 저 러브 머신이라는 SMG를 주는데 그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무기가 나가거든요. 총 보면 이거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총, 어? 뭐야? V자를 그리는구나. 아, 그리고 이게 속성이 따로 안 붙는 게, 이게 지금 부식, 이게 맞는 건지, 전기, 부식, 그 다음에 일반탄. 아,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? 이것도 총알 잡아먹는 귀신일 것 같습니다. 44발인데, 44발을 한 번에. 근데 이건 한번 나가는 걸알 수가 없구나. 아, 쭉 누르고 그냥
한탄창을 말리안사 특징이죠. 그냥 충전해서 발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탄창을 한 번에 다 써야 됩니다. 무조건. 근데 명중률은 떨어질 것 같은데. 그냥 샷건처럼 바로 앞에다 대고 그냥 빵 쏴야 되는구나. 그런 용도로? 오. 아이고. 어디 갔어? 어디 갔습니까? 잘 잡네. 몸은 잘 잡습니다. 일단. 네. 이게 속성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. 거의 끝났어. 속성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, 오, 괜찮네. 몸은 일단 훌륭하게 잡아냅니다. 오. 내가 목표물을 이거 진짜 그 숨기게. 쓰기는 저 뭐냐. 샷건처럼 딱 근접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팔 때는. 오,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데미지는. 근데 이제 아마라니까 그렇지. 만약에 멀리서 써야 되는 캐릭 같으면 이거는 힘들죠. 아마라니 근접해서 쓰면 쓸수록 또 뭐지? 데미지 뽕도 들어가고 해가지고. 이렇게 몰려있을 때는 꼭, 브레인스토머에 똥맛이 땡기죠. 얘가 그냥 갑자기 전설? 무드블로커 너무 잘 나와. 아이고. 좀 까놓고. 응? 다 죽나? 어디 있습니까? 조준하기는 힘들겠네. 예, 실질적으로 조준은 좀 힘들 것 같고. 이렇게 앞에 가서 막 써야 됩니다. 사선으로 나가기 때문에. 총알이 사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, 이거는. 데미지가 준수한데? 이거 데미지가 너무 준수한데? 오. 아니, 말년서가, 와, 말년서 드디어 나왔나요? 쓸만한 거? 그러면 요 쓰나미만 가지고 한번. 아, 쓰나미로는 힘들구나. 피를 안 빠는구나. 아, 피를 안 빨어. 맞아. 아, 속성 데미지로, 아마라가 제가 속성 데미지로 피를 입힐 때피 흡수가 되거든요. 와, 근데 진짜 잘 잡는다. 와, 스캑실보다 더 빨리 잡는 것 같은데요? 오, 말년이 두 가지 속성을 섞어 놓으니까, 쉴드 까고, 피 때리고, 막, 와, 혼자서 다 하는구나. 좋습니다, 이거. 이거 분명한 케이사는, 저는 이번에 그, 가타가볼 잡을 때 보니까, 10번 정도 하는데 한두번 정도 나왔거든요, 분명한 케이사가. 근데 이제 세례받은 거 나와가지고, 하나는 버리고,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희한하게 잘 두더라고요. 죽을 때마다 처음 깰때 빼고는 계속 전설이 두세 개씩 떨어졌습니다. 예. 일단은, 저, 뭐지, 극명한 쓰나미.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파밍 및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